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 역대 정부치고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수행한 정부가 없었는데 오늘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로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 또 정부 관계 부처에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이 오늘 발표되어서 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을 내놓았는데 먼저 국토부 자료부터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주거 안정 5대 전략의 첫 번째는 도심에 있는 그 주거 공간을 공급을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신규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하고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 금액을 상향을 하고 안전진단 그리고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을 늘려가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거 환경 혁신 및 안전을 강화하겠다. 신규 택지 15만 호를 신규 발굴하고 GTX 노선을 조기 개통을 하고요. 또 GTX가 A, B, C 노선이 있는데 순차적으로 B, C 노선도 조기 착공을 하겠다. 일기 신도시의 마스터 플랜을 2024년 중까지 수립을 하고 재해 대응에 있어서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많은 그런 그 주택이 침수가 됐었죠. 반지하 같은 경우. 그래서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포화 방안을 내놓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급 시차를 단축을 하겠다. 그 뭐냐면은 민간정비사업 등에도 통합심의를 전면 도입을 하고 지구지정과 계획 수립 절차를 통합을 해서 간소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주거사다리 복원입니다. 청년월가 우리 대한민국의 그 청년들이 죽도록 잃어봤자 내 집 마련을 못 한다는 그런 내용이 그 팽배한 의견이 있어서 그 청년원가 또는 그 역세권 첫 집을 해서 총 50만 원을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그 내 집 마련 니츠 임대로 살면서 자유롭게 분양받는 모델을 시범 사업을 또 진행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주택 품질을 제공하겠다. 층간소음과 공공임대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3년에서 2027년 5년간 향후 5년간 자기 임기 동안이죠. 270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에 50만 호, 자 그다음에 그 수도권에 158만 호, 그리고 그 지방 대도시에도 52만 호, 그래서 270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이번에 그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주거 안정, 주택에 대한 욕심이 다 누구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바로 당신도 주거 안정의 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지만은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향후 5년간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면서 주택 공급 안정은 물론이거니와 그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늘 발표된 내용을 지금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제발 부탁드리건대 정부는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또 그 뭐랄까 절차상의 그런 복잡다단계 그런 거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주택 공급 정책 그리고 부동산의 안정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주거 안정 실현 방안은 홍수로 그 지하 반지하에 살던 사람들도 많은 피해를 받고 그리고 영끌족들 그 젊은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서 지금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주택을 사가지고 금리 인상으로 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또는 저와 같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 주거 안정 방안 그 실현 방안이 오늘 발표가 됐으니까 제발 좀 그러한 뜻대로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동영상 오늘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